의성 입구강면입니다. 왼쪽이 의상봉, 오른쪽이 원효봉입니다. 백운봉 암벽입니다. 가운데가 백운봉 정상인 백운대입니다. 움푹 들어가는 곳이 백운봉 안문자리입니다. 북한산 우역을 출발해 백운대 2공원 지킴터에서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쭉 따라와서 하루째 왔습니다. 하루째에서 영봉으로 올라갔다가 하루째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백운대 피서를 거쳐서 백운봉 안문에서 백운대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만경도 방향으로 잠깐 갔다가 현재 위치에 왔습니다. 앞으로 대동사, 상운사, 북문을 거쳐서 원효봉으로 갈 계획입니다. 남장대 능선입니다. 노적봉 가운데 만경대 백운봉 염초봉입니다. 명품 조망입니다. 아직 가운데가 만경대, 왼쪽이 백운봉 정상인 백운대, 백운대 왼쪽으로 겹쳐 보이는데 염초봉이 아래로 보입니다. 만경대 오른쪽으로는 노적봉입니다. 원효봉 정상에서 보는 뷰입니다. 가운데 남장대 능선입니다. 7.15봉부터
보이네요. 의상령산입니다. 가운데 제일 오른쪽으로 있는 봉우리가 의상봉입니다. 멀리 하얀 줄 가운데로 띠처럼 보이는 게 한강입니다. 한강. 도봉산 오봉도 보이고요. 가운데 안달아가 있는 봉우리는 수문벽의 사금악봉입니다. 사금악봉 왼쪽으로 도봉산 정상암봉도 보입니다.